안녕하세요. 팔레오공공장의 탐지원의 탐지원입니다. 제10작년 11월 1일자 팔레오공 형사 증거은닉범의 이미 제출과 공범의 참여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9월 1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구 7453 전화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업무방해 기소했고 피고인 상고인인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2019년 8월 27일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비리, 학원비리 혐의로 대학교, 사무실, 학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A라는 이제 피의자가 수사에 대비해서 컴퓨터 등을 은닉하고 B라는 사람에게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정보 저장 매체를 건네주면서 이를 숨겨두라고 지시를 합니다. 수사기관은 2019년 9월 10일 날 B를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9월 11일 날 B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정보 저장장치를 이미 제출하게 됩니다.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B에게는 참여사를 보장했지만 정작 이 매체의 소유자였던 A에게는 참여사를 확인하거나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제 압수수색 절차, 특히 증거, 전자정보 관련해서는 탐색 절차에 반드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는데 이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즉, 제3자가 피의자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지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전례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18일자 선고 2016도 348 전원합의체에 제3자가 피의자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조작 매체를 이미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판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과연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조작 매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뭐냐? 피의자 안인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의자 소유 관리로 볼 수 있는 정보 저장 매체가 뭐냐?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압수수색 당시 시간적으로 해당 정보 저장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피의자의 저장 정보 매체이고 그것을 제3자가 이미 제출하면 피의자에게 절차권을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피의자에게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 상태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 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압수 당시에 이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 상태로 그냥 그 사람에게 이 매체의 저장 정보에 관한 사실상의 양도 처분이 있는 걸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만 통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체를 통해서 얻어가는 어떤 특정 혐의, 그 혐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압수수색 당사자로 취급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단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압수수색 당시 또는 근접한 시기에 이 B라는 사람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었고 수사 종료까지 B에게 전속적인 관리 처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B에게 갖고 있던 이 매체는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 저장 매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의자인 즉 A라는 사람의 참여권 보장 없이 출력하고 탐색하기도 괜찮다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민윤수 이용구 이영미 대법관의 반대 의견인데 증거은닉죄로 소지 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 관리의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했다면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3자에게 갖고 있던 건데 이 제3자에게 관리처분이 있느냐 여부를 지금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얘가 갖고 있으니까 제3자께 맞아. 제3자에 맞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의 소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얘가 갖고 있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은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증거인닉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증거인닉으로 갖고 있던 그 자료를 냈다면 본범에게 당연히 참고에 보장되는 건 당연하지 않냐. 이게 반대 의견입니다. 이 다수 의견은 좀 매우 이상합니다.
이 B라는 사람은 증거 은닉을 혐의를 받고 지금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관리처분권은 있다고 본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실질적으로는 A라는 사람이 D씨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불과한데도 A의 소유권을 완전히 부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사람 B가 증거 은닉이라는 사실관계도 수사기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대법원은 즉 피의자 아닌 제3자가 제출한 거하고 증거인식의 공범이 제출한 것이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이 부분을 간과하고 무시한 겁니다. 오히려 반대 의견이 적어도 증거인식의 그 공범이 제출한 이미 제출한 자료라면 그 자료는 본범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절차를 보장하는 면에 있고, 현재 이제 무분별하게 수사기관들이 전자정보 매체에서 광범위한 탐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참여권 보장한다 해서 그다지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특히 이 사건 것처럼 증거인닉으로 지금 매체를 압수했는데 그 본범을 부르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판례고, 이거 반대하기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판례가 오히려 이전에 2021년에 했던 제3자에게 이미 제출한 매체일 경우에도 그 실질적인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판례하고도 괴리를 같이 하는 판례여서 반대하기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